동주 묘를 보는 거야, 이제. 묘. 뭐, 묘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덤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무덤을 놨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얘기죠? 사고는 결국 뭐야? 진, 술, 충미에 대한 얘기예요. 사고. 아, 내 일지에 육식 갑자 중에서 사고를 놓은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묘라고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묘가 놓여 있는 것을 보니까 제일 먼저 이런 게 들어와 있네요. 병, 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제 병을 봤으니까 총 몇 개가 나와야 돼, 묘는? 육식갑자에서. 네. 여섯 개가 나와야 돼. 병은 여섯 개고, 갑은 네 개예요. 왜? 병은 충하는 것이 물이죠. 임수, 계수가 있고, 병하고 토는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아, 그러면은 병술묘가 있고, 정충묘가 있고, 다시 화토동법이 똑같죠? 무토하고 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토하고 똑같이 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병이 나왔으면 뭐가 나온다? 임수가 나온다. 술이 나왔으니까 충하는 진이 나오고, 계수가 나온다고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계충 충미 충하니까, 아, 병술 정축 무술 기축 임진케미가 묘에 해당되는구나. 묘에 해당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묘는 여기는 12 운성이에요. 운성. 운성이 묘예요. 그렇죠? 신살에 가면 12 신살. 이 묘를 뭐라고 얘기를 했죠? 화, 개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일지 삼합으로 보면 다 화개살이 있죠. 내가 사생을 낳든 사왕을 낳든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고. 특히 화개는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화개는 화려함을 개 덮다고 하는 얘기예요. 덮다고 하는 얘기예요. 화려함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 개째가 아니고 덥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얘기, 내가 젊은 시절이 있잖아요. 젊은 시절을 화려했던 것을 어떻게 되는 거야? 덮어버린 거야. 영욕의 시간들이에요. 지난, 그러니까 후회하고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뜻이죠. 왜? 묘 앞에는 사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죽어야지 묘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래요. 이래. 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침잠이야, 그대로. 죽음 그 자체는 정태적이잖아. 그래서 일지에 묘를 놓은 사람은 속을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나는 굉장히 활발해요. 나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나는 막 이런데, 어디까지나 보일 때는 그래. 또 다른 면이에요. 이 묘가. 20대 초반도 그러면은 묘. 그래서, 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대단히 조용하고 착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묘는 문자 그대로 묘한 구석이 있어요. 묘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 묘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고 나쁨이 분명해요. 왜냐면 이 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은 감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고예요. 고는 무엇을 수납하다는 창고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납의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납은 무엇을 감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감추냐면은
돈을 감춰놔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 자체를 놓은 사람은 부자가 많아요. 부자도 어느 부자예요? 토에서 나온 부자니까 우리가 알부자, real, 그래서 영어로 부동산을 얘기해요. 부동산 상속을 받는다, 임대를 한다 해서 부동산 땅 건물하고 관련을 맺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길성인데 육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육치는 묘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육치로서는 흉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묘에 보면은 각각의 여러분 한번 지장가를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정축이야. 보시자고요. 여명의 입장이에요. 축 계신계예요. 이분에게 있어서 이 정축은 뭐 뻔할 뻔처럼 묘를 났네요. 그런데 이 개가 축이 오게 되면 좌법이, 그렇죠? 개축은 뭐예요? 다시 해서 옷을 입고 묘에 들어가 있죠? 옷을 입고 묘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정축이라는 것을 이 밑에 묘를 놨다 이걸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시자고. 위에만 보시는 순간 뭘 깔았어요? 십성에 식상을 깔았잖아요. 식상을 깔았다는 자체가 뭐예요? 벌써 상관경관의 득자부별이에요. 근데 득자부별인데도 남편이 동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토 묘에 들어와 있잖아요. 옷을 입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이 관이라고 하는 건 관성이에요. 관성이 묘에 들어와 있듯이 이것을 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고. 그런데 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에 직접 관을 직접 깔아버렸죠. 이렇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자, 좌, 관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술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아무리 뒤져봐도 수가 없지요. 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자관고는 아니더라. 그러나 행운에서 임수가 오거나 행운에서 예를 들어서 수가 오거나 행운이 들어오든 내가 여기 어딘가 놓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임술이 관대를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행운에서 오든 어디에 천간에서 투간돼 있든 자자관고는 아니지만 관이 어떻게 해요? 고로 들어가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관성임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성이 임묘한다. 부성은 제비부자를 쓰고 성자를 써서 부성이 임묘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관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관고하고 자자관고는 의미는 틀려요. 자자관고는 내가 직접 이렇게 깔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개미야, 임진이야. 어떤 여명의 입장에서는 직접 이렇게 깔고 있죠. 수가 들어와 있죠. 그렇죠? 여명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목이 들어와야 되는데 없어요. 무술도 목이 있어 없어. 여기는 수가 들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축, 임진, 개미는 뭐예요?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자관고를 놨어요. 자, 자자관고를 놨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 여기서 관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한번 리뷰 복습. 관고의 특징 1. 첫 번째 딱 하면 무조건 떠올려야 돼. 관고 그러면 무조건 뭐가 떠올려야 되냐고요? 가주. 누가? 내가.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 여러분. 그러면은 개미가 되었던 임진이 되었던 여기 정축이 됐던 보실까요? 여긴 정축 자식 놓고 바로 이혼하죠. 자식 놓고 이혼하는 꼴이잖아요. 여기는 남편이 하극상이야. 그렇죠? 하극상으로서 이 밑에 보니까 수가 있고 다 식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편이 고에 들어가 있고 고 자체가 편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하고 뜻이 안 맞아요.
여기는 자식 놓고 나면은 뜻이 안 맞아.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뜻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콩깍지가 자식 놓을 때까지 횟가닥 쉬어가지고 죽자 사자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식 놓기 전에부터 쉽게 말해서 강제 결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자 광고가 됐던 그냥 광고가 됐던 그 의미는 구성은 틀리지만 의미는 첫 번째 가주, 두 번째 남자 경시하여. 내 남편만 경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남녀관계가 주어져도 내가 할 말을 해. 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머뭇거리질 않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남자가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주도권을 끌고 가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대세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자광고가 되든 부속 임묘가 되든 내 남편이 결혼을 했을 때는 내가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는 남편 스스로가 들어온 꼴이 됐어. 나한테 땅에 묻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유야무야 내 눈에는 멋있게 안 보여. 그래서 이성을 끊임없이 이성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것하고 실제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을 가볍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움직이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성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TV를 보자마자 저런 탤런트하고 꿈속에서나마. 그러나 자작 광고를 놓으면 나의 배우자에 대한 실망감이 뭘로 들어오면 다른 이성과의 관심으로 들어와요. 내가 직접 행동하고 안 하고 이건 별개로 치더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애가 되었던 그 다음에 무슨 갑자가 되었던 을사가 되었던 경화가 되었던 일지에 목욕을 놓으면 다소 음성적이라 그랬죠? 자작 광고됐던 이렇게 광고를 놓은 사람도 없지 않아 이성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틀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네 번째, 내가 기본적으로 토를 놨네요. 토는 돈을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관념이 나는 잘 써요, 나는 대단히 이렇게 식상들을 놓은 사람들은 아주 기마이가 좋겠지요. 하더라도 쓴 것만큼에 대한 어떤 게 있어요. 반드시 공짜 점심은 없어요. 그래서 일지에 묘를 놓은 사람들에게는 공짜 점심이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다섯 번째, 소비 심리가, 그러니까 소비 심리라 그럴까요? 저축 심리가 어때요? 대단히 강해요. 이 사람들은요. 돈을 헛되이 쓰질 않는답니다. 경제적이겠죠, 대단히.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고, 그럼 바로 떠올리는 걸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가주. 가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옛날 관점에서 보면은 여자들이 뭐 요즘 다 끌어가죠. 사복 고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두 부부가 결혼해서 협력해서 끌어가는 것하고 남자가 싫어졌다, 무능해졌다, 이혼해졌다 해서 내가 가주가 되는 건 별개체예요. 근데 관고를 놓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명이 가주가 된다면 팔자 소관이 어떻게 되게요? 힘들게 살아가게 돼요. 왜? 남자의 경제적 능력이 끊어져, 원주가 끊어져 버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고를 놓으면 육칠의 흉성은 들어오지만 돈, 재복과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대단한 길성이 있어요. 대단한 길성이 있어요. 진술이 충미가 있다. 둘은 충한다. 이 진술을 우리가 불도에서, 불수장결도에서는 특히 아수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수라로 얘기하고 요 충미를 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수라는 전쟁신이라는 뜻이에요. 귀도는 귀신의 뜻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재물의 양상은 보이지만 어떤 것을 내가 천간에 투관시켜 나왔는가,
얘 따라가지고 양태는 전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고문 무조건 열리면 좋고 입과문 무조건 뭐 나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개고 입고는 돈과 명예와 관련을 지을 수 있지만 육친의 관점을 보면 어때요? 개고 입격된 돈은 나한테 재호, 명예는 관이잖아. 여명의 입장에서 관이 입고 개고가 되거든 어떻게 돼요? 입고가 되면 관이 남편이잖아요. 이혼, 내짐, 생리사별. 생리사별은 어떤 뜻이에요? 헤어지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쉽게 말해서 헤어진다는 거예요. 생리사별. 그러니까 육친의 관점에서 볼 거냐 사회적 관점에서 볼 거냐 전혀 틀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여기서 관 보자고 부딪혀갖고 남편이 죽었어, 다쳤어, 죽거나 그랬는데 한편 그 보상으로 돈이 들어오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진술 측면 이 고가 열리게 되면은 득실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이거를 우리가 사고의계라고 한다. 이거를 왕자 입고 암신계고 사고의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유백원 선생의 적천수라든가 또한 삼명통고라고 하는 삼명통해라고 하는 이거 마민영 선생의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하고 선생의 자평지서 평주 이런 데 보시면은 개고 입고에 대한 사고의 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차츰 또 배우실 거예요. 배우시는데 이미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이제 동주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니까 이 얘기를 제가 미리 지금 얘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묘라고 하는 것은 열리고 닫히는데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묘만 부딪히면 열리냐 사고만 좌오묘이나 인신사인 어때요? 부딪히면 충하면 성패득실이 있죠. 그동안 지장간이 또 움직여요. 지장간이 나와. 이걸 우리가 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고 속에 있는 녀석이 부딪혀서 나오는 걸 개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왕이라든가 생도 부딪히면 지장간이 어떻게 돼요? 지들끼리 부딪힐 거 아니에요? 열릴 거 아니에요? 이때도 나와. 이때도 우리가 생왕의 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왕의 개고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합중형에 빠져서 우리가 별도로 배울 얘기고 최소한도 우리가 묘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개고와 입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기용을 잘 나눠서 써야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이 배울 그 단계는 아니세요. 자 그래요. 그래서 묘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병술에 어떤 사람이 임진이에요. 여명이에요. 보실까요 한번? 이 사람은 운성을 보니까 뭘 났어요? 병술은 묘를 났어요. 묘. 그럼 나의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를 극하니까 관성이 묘를 낳는 관성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이러한 지지와 대입해서 본다 라고 한다면 남편은 남편의 이 겉법상 보게 되면은 남편 자신이 묘를 또 낳네요. 둘 다 다 묘를 낳았어. 근데 여명의 입장에서 남편이 덕이 있을까라고 병이 진을 가니까 관대를 낳네요. 아이고야 옷을 입고 묘에 앉아있는 남편이네. 근데 마지막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환자겠구나. 이 사람이 이쯤 들어왔으면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건 환자야 남편이. 환자는 얘기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도움을 볼 수 있을까라고 딱 봤더니 임술은 또 관대열.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묘를 놓은 그 다음에 관대지에 놓여 있는 남편 속에 남편이 여자의 관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의 도움도 못 받으면서 나 역시도 묘에 들어가고 여자 역시도 나 역시도 남편의 도움이 없이 묘에 들어가 있죠. 이 두 부부는 참 늦게 늦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사주팔자의 방식이 이래. 방정식이 내 사주의 방정식이 그럼 어떻다는 거야? 내 사주팔자 이런 남자를 만난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정해져. 이게 바로 우리 팔자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결혼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언제? 만원 하세요. 만원은 뭐예요? 늦게 해라. 늦게라고 하는 개념은 38세 이후에 하세요. 이러면 이 흉화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무토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묘에 들어가 있어요. 식이 묘에 들어가 있죠? 식이 묘에 들어가 있으면 자식 하나가 어떻다 그랬어요? 아파요. 자식 하나가 아프다고요. 말썽을 피우거나. 그런 자식이더라. 그리고 식이 묘에 들어가 있다. 식상이 묘에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은 나한테는 어떻다는 거예요? 식이 묘에 들어가 있으면은 나의 감성계가 다 쳐져 버렸지요. 묘한 구석에 있어서 아주 어때 변덕이 심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개미야. 이 사람은 목이 을이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나는 묘 속에 누구를 놓고 있어요? 을이 뭐에 자식이 몰려 들어와 있어요? 양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명의 입장에선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양육해야 돼. 그래서 개미일주도 자식을 물론 자식을 양육해야지 부모가.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자식을 그러니까 개미를 놓게 되면 자식이 이 엄마 곁을 잘 떠나려 그러니까 한마디 진득이야. 전혀 틀리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는 자식이 묘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자식 하나가 반드시 사고를 저지르거나 자식이 엄마 속을 썩여요.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 양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엄마가 자식을 양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속을 썩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빼내먹는 형상이에요. 엄마 거를. 근데 여기는 어때? 그래도 같이 있어요. 여기는 어때요? 엄마가 이 자식 묘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 차이는 있어요. 자, 이래서 묘라고 하는 동주의 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욕하고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뭐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묘를 나의 여명이 되었던 남명이 되었던 전부 다 배우자 자리에 고를 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배우자 관계가 원만치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남녀명이 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니까 기축이에요. 남명이에요. 여기 계수가 들어와 있네요. 여기 신이 있고 기가 있고 그러면은 이 동토를 보고 있는 비겁의 이런 남명들은 기축에 묘를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축에 묘를 놓은 사람을 우리가 현침에 곡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팔다리 허리가 아주 나쁘기 마련이겠죠. 아프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나의 부인이 개축에 보니까 관대를 놓고 있네요. 결혼하잖아요. 되게 부인이 아파요. 아프다고요.
근데 나의 식상이 신금이 들어와 있네요. 신금은 신축양이네요. 그러면서 이 기축의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나의 일터에 양을 넣었어. 물론 나의 처갓집이 양이죠. 그렇죠? 처갓집을 보살피는 의무도 있지만 양을 낳았다고 한다면 나의 일터가 양. 지금에서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신금, 뾰족한 걸로 가지고 누구를 찌르거나 가르치는 쪽에. 그래서 우리는 기축일주들이 선생님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진일주도 선생님 사주, 경술일주도 선생님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요 기축일주들이 대체적으로 남명인 경우에는 결혼은 잘 하겠지만은 어때요? 부인이 아파. 그 다음에 여명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한테는 없어요. 이게요, 갑목이 없잖아요. 그쵸? 갑목이 없지만은 갑목이든 낫든 을목이든 없어요. 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종을 해올 수 있잖아요. 갑이든 을이든 간에. 그렇죠? 갑축이 관대로 들어와, 을축이 쇠로 들어와. 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사람이 만약에 내 남편은 묘에 관대로 들어와 있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는요 다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업상 대체라고 얘기한다. 이런 단어를 외워놓으셔야 돼요. 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직업을 얘기하는 거야. 직업을 대체하는데 뭘로다가 대체한다? 축의 직업으로다가. 축의 직업은 뭐예요? 이런 직업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필터. 필터. 필터는 분석, 그 다음에 검사, 마케팅, 그 다음에 흥신, 수사,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국정원, 경찰, 수사, 그 다음에 사설, 경호, 방호, 그 다음에 주식,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꼼꼼하게 분석하는 기획, 마케팅, 이런 분야에 근무했을 때 어떻다고요? 활자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축토 정도, 여러분 진술 축미를 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돈통을 내 일지에다가 땅속에 묻어놨기 때문에 시골 가가지고 귀농하면서 보신이나 된장 사업 같은 걸 해도 돈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먹자 사업을 한다면. 그래서 일지에 진술 축미를 놓으신 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지에 돈통의 사업을 하시면 돼요. 돈통이 되게 장류 사업 또는 귀농에서 특용작물 사업 막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동주포태에서 욕갑 요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